어제장에 있었던 공시들로 오늘장 관심 종목 예측해보는 공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밸류앤그로스 강성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장에서 강세 업종 테마부터 짚어볼까요? 네, 로봇과 이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이은 은행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되었는데요. 요즘에 수급 쏠림 현상이 이제 상승한 종목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이 로봇 섹터가 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로봇의 상승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4.8% 인수 보도가 이제 나왔고요. 로봇 섹터 전체적인 이 투자 심리를 강세로 이끌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보통주 91만 3,936주를 주당 3만 400원에 장에 매수했다 알렸는데요. 현재 주가는 11만 원이 넘는 상황인데 인수가와는 좀 갭 차이가 큽니다. 어쨌든 이로써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14.9%로 이제 늘어났고요. 시장에서 주목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식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 이 콜옵션 계약도 체결했다라는 점입니다. 콜옵션 대상 주식수는 855만 439주이며 옵션 행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6년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59.94%까지 이제 확대되는 만큼 단순 지분 인수를 떠나서 회사 자체의 인수 기대감이 더해졌다 볼 수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최근 현대차가 관심 가지고 있다는 감속기 분야의 SBB테크와 SPG 등을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제 아직까지 진위 여부가 확인된 기업은 없습니다만 이런 추측성 보도가 이제 더해지면서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로봇 업종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반도체 업종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상승 배경을 보게 되면 여기도 역시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시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이곳에 파운드리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등 150곳을 유치할 예정이라 알려졌고요. 이 같은 소식에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로 꼽히는 SFA 반도체나 가온칩스 그리고 SNS텍 등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이슈하고 공시들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먼저 현대차 소식입니다. 이 안정적 자금의 그 운영 그리고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현대차 증권이 발행한 700억 원 규모의 그 MMT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MMT는 일반 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시장 금리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다른 단기 상품보다 현금 활용 목적에 따라 좀 다양하게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번 매수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유동성을 늘리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작년 기준 현대차의 MMT 매수 비중은 3조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KT 서브마린 소식입니다. 202억 원 규모의 그 완도와 제주 해저 케이블 그 건설 사업의 매설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해저 터널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인데 보통 정부 정책이나 이슈가 그 좀 부각되는 정치 테마로 시세 탄력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총선을 앞둔 그 시점에 한번 공략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2차전지 장비업체죠. 원준 소식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인 양극재 생산용 포성민 열처리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공시했고요. 이 규모는 787억 원 규모이고 최근 매출액 대비 126%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H의 그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입니다. 이번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고 알렸는데요. 이를 위해서 코스닥 상장 폐지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공시했습니다. 업계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통해서 가치평가 제고와 유동성 확보를 좀 기대하는 모습이고요. 또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었는데 최근 부쩍 늘어난 차익 공매도 잔고에 이 상환 압력이 강해질 것이고 향후 코스닥 편출로 인해서 공매도 포지션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한 걸 고맙습니다.